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전국적으로도 몇 손가락에 꼽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수용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권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담임해 갔을 때, 또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한 어떤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3주 동안 강단에 올라와서 저녁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시라. 3주 동안의 강단 기도를 꼭 하시라.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 정필대 목사님의 목회의 특징이 기도 목회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기도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은 지론이 만약에 교회에 목회가 잘안 되면 까닭이 있다.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 것이다.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부흥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묘하게 교회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도 교인도 마귀에게 실제로는 눌려 있으니까 교인들끼리 사이에 하나가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하는 겁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를 해보라. 그러면 놀랍게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냥 목사님이 3주 동안 강단에서 기도만 한 건데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묶임도 풀어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도 사라지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오기 시작하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런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해 본 목사님들마다 참 놀랍게 그렇다는 고백들을 하세요. 이번에 저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고 어느 목사님이 책을 보내 오셨는데 그책 속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도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그렇게 특별 기도를 개인적으로 3주 동안 가지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젊은 목사가 부임해 간 아주 전통적인 교회인데 새벽 기도회에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지 부흥회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모인 교인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간증을 그책 속에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요즘에 영적으로 답답하다. 내 영혼이 참 공고하다. 기도도 잘안 되고 기쁨도 없고 가정 안에도 이상하게 부부 싸움이 잦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눌려버려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에 눌려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회복을 해보려고 해도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변한다.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절망과 탄식에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참 좋은 길이 이런 특별한 기도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 작정 기도 또는 금식 기도. 저희 교회 같으면 이제 기도원이 교회 안에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밤마다 와서 한 시간을 기도하고 간다든지 또는 새벽에 새벽 기도회 작정을 하고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몇 주, 3주, 한달 또는 석달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확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영적인 승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회방하는 악한 영을 누르는 거예요. 내쫓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귀한 말씀이고 목사님들에게도 꼭 적용해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특별히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어려울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민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것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쓰러지는 이제 어떤 뉴스를 들을 때입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신 목회가 잘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목회를 성공하신 목사님이 무너질 수 있는가?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스캔들로 무너지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 스캔들로 무너지고 환경운동가 중에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분은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드세요. 왜? 환경오염 때문에 세 끼 먹으면 많이 배설하는 것 때문에 난 두 끼만 먹으리라 이 정도쯤이면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스캔들 문제로 사임을 하는 이런 뉴스를 볼 때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인격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실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뭐 큰 목회를 성공했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기도로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 여건이 좋은 분들이 쉽게 무너지는 걸 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특별 작정 기도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어려운 또 형편이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교묘한 마귀의 역사에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어려워서 무너지고 잘 돼서 무너지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잘 돼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저 그냥 묵상만 하지 말고 그것을 실제로 글로 써보라. 일기를 써보라. 영성일기를 쓰기에 권합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아는 사람은 일기 쓰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아니 금식을 하라 그래도 또는 뭐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래도 평생 독신으로 살라 그래도 마귀의 무서운 공격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기 쓰라는 매일 하루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그걸 써보기만 하라. 깨닫지 못하니까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어떻게 일기를 쓰느냐? 매일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느냐?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때 그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에 쓰기를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아, 닭 울기 전에 생각났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안 갔을 거예요. 생각이 도무지 안 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계집 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불쑥 나와버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내가 누구랑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설교만 듣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왕이신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건드려 보지만 금방 우리가 알아요.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금방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 너희가 주를 바라보라, 이건 정말 너무나 쉬운 길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작전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번 금요 성령 집회 기간 동안에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섭게 역사하는 무기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는 뭐 억울한 일을 만났거나 그럴 때 우리 속에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쉽게 풀어지지가 않고 우리 속에 앙금으로 남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용서하기 싫은 마음, 용서가 안 된다고 여기는 마음. 그가 아주 대가를 지불했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했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너도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한번 받아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이게 내가 마음에 상처만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누가 나에게 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어떤 때는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러면 분별이 되잖아요. 아, 그게 문제가 많은 거구나. 영적으로 마귀가 완전히 이제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단계로 갑니다. 누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이런 경우를 성경이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주 어려서
내가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부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또는 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장 존경의 대상이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인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받았어.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정말 끔찍한 어떤 어려움 일을 겪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풀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앙금처럼 남아있습니다. 응어리처럼 엉겨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족들에게서부터 직장에서 교회에서 교우들 사이에 받은 이런 상처까지 그냥 다 뒤엉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못 봐서 그렇지 멍투성이에요. 네. 정말 옆 사람 보고 저도 멍투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래요. 네. 멍 안 든 사람 오늘 여기 누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 섭섭함, 잘해주고 받은 배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큐티를 해도 또 그날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내게 무슨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은혜 받는 것도 시큰둥해지고 이런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그때는 조금 뭔가 은혜가 되고 시원한가 하다가 그만 주차장에서 벌써 쏟아나와죠. 집에 들어가서 또 막 확 혈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난 안 되나 봐.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건성으로 은혜만 받는 거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파스만 부르는 거예요. 파스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다리가 부러진 것이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나요? 용서를 나 안 돼. 나 용서할 수 없어. 나 그거 잊어지지가 않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육신의 질병도 생깁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도 도무지 고쳐지지 않고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안수의를 기도를 받았는데도 그가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 아버지를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깜짝 놀라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원인 모르게 이렇게 자꾸 몸이 아픈 거, 아무리 치유해도 치유가 안 되는 게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연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딱 건드려 주셨어요. 그는 자기 병이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부모님을 용서하게 해달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미움이 풀어지게 해달라, 그게 더 큰 기도 제목이 됐고 병을 고쳐달라고 안타까워서 기도를 받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근데 부모님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진짜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몸이 못 견뎌냅니다. 몸이 결국 그렇게 병이 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 저와 비교적 가까운 어떤 분이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겁니다. 그날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아내에게 뭔가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냥 쓰러진 겁니다. 이 미움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워낙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해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몰랐지요. 그렇지만 이 일이 갑자기 왜 그렇게 문제가 됐나? 미움이라고 하는, 믿었던 아내에 대한 미움, 분노, 이게 막 너무 불리듯이 끌어오르니까 몸이 못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무서운 겁니다. 모르니까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할 수 없어,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이걸 품을 일이 아니에요. 용서 안 된다, 용서 못 한다, 그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걸 나는 보고 싶어요.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을 거예요. 네?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미운 사람이 있는 사람, 이번 성령 집회 내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용서 안 된다, 난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러면 명심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문제를 엄히 다루실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잘못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관용하시고 피해를 받은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시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라. 로마서 2장 4절.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때 며칠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판단하는 자들아,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는, 은혜를 멸시하는 일이라. 5절 말씀에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는 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쌓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대요. 아,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피해자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피해자만 아닙니다. 그도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지요. 이 용서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나도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게 될 때야 이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임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용서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게 용서의 은혜가 온전히 임한 거라니까. 제가 집회를 가서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까? 아멘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소용해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립과 같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는 믿어요. 나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냐? 그건 난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용서받은 것이 아직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는 받았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정말 받았나? 예수 믿고 받은 가장 첫 번째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용서받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용서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용서하는 은혜도 같이 임했어요. 용서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받은 은혜도 받은 거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받은 은혜도 받은 거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용서받았어. 그럼 뭐 보고 아는데? 용서하는 거 보고 아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용서받은 것도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용서하는 은혜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용서하는 은혜도 주세요. 용서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 우리 본성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 속에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은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복수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오죽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누가 나에게 눈을 멀게 했으면 그 사람 눈을 멀게 하고 누가 나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리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악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누가 나에게 눈을 멀게 하면 나는 그를 죽이고 싶다니까. 누가 나의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나는 그 이빨을 몽땅 다 부러뜨려야 속이 편해. 그게 우리들이에요. 복수심.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 오죽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용서하시는 성품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 너 용서하지 않았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여기 떠드는 것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남의 이야기를 쑥덕쑥덕쑥덕 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인은 마음속에 나쁜 의도, 악한 의도. 우리 안에 이 용서하지 못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하는 이 모든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수시로 겪지요.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고 신호를 어기고 확 화가 일어납니다. 그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육신이 어떤가를 그때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마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한바탕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육신 속에. 근데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이 용서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용서하는 은혜를 주세요. 용서받는 은혜 우리가 다 받았죠. 하나님 그러니 제게 이제는 용서하는 은혜를 주세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럼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한 거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이해 못할 사람이 또 없어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의학자예요. 그리고 인생수업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서 1,500명 관중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오니까 뭐 사인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자기가 쓴 책에 이제 사인을 해주는데 비행기를 타야 될 시간이 가까워서 사인을 다 못 해줬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비행기를 탈 수 있겠다고 그리고는 황급히 서둘러서 이제 공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탑승구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용변을 보는데 갑자기 화장실 밑으로 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화가 확 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책을 들이다 밀고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도대체 몰상식하고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뭐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어느 수녀예요, 수녀.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조금 전까지 그분의 강연을 이렇게 듣고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공항으로 왔는데 자기가 꼭 사인을 받았으면 하는 이유가 죽어가는 동료 수녀 때문에 그 동료 수녀가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를 너무 좋아하고 그분의 강연을 듣고 싶어하고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강연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면서 책 사인도 저자 사인을 받은 책도 하나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화장실에 그 주인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랑 같은 비행기를 타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셨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사인해달라고 그랬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그런 사정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나? 이건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교양 없는 일을 하지? 그렇게만 생각했던 이 화를 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의 속 사정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족, 친지들 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정을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눈이 진짜 다 열리고 나면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하는 은혜예요. 지금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보는 눈이 뜨여요. 용서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는 눈이 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종 용서를 못 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탕감 받은 거 다 그냥 취소가 되죠.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정말 보게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가 용서받은 게 어떤 건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는 엄청 커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눈이 뜨이는 것과 달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은혜, 용서하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 죄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용납하게 돼요. 얼마든지 받아주게 돼요. 나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도무지 용서가 안 될 때, 또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그게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눌려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육신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눌려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처럼 속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풀지 않는 것 때문에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고 마귀는 완전히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사이에도 특히 명절 앞두고 가족들과 만날 때 그때 꼭 분별하는 기준이 내가 기도가 잘 되고 있나? 내가 기도가 뜨거운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다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지혜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요즘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하긴 해도 조금만 하지 못해. 그러면 일단은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옳아 보이고 내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도 영적인 충만함이 없을 때는요, 다 보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정말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을 들추어 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묻어두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해결받고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밤에 그렇게 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그 중국에 가신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편 선교사님과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혼란 상태에 빠졌어요.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순간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수도 없었고요. 슬픔이 가득 밀려와 정신이 멍했지요. 그러나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말 그를 힘들게 만든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어째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그걸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웠다. 이런 끔찍한 일,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자꾸 밝혀보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밉더래요. 아주 그냥 떠나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생전에 가까이 하던 정말 연세가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자신의 머리에 두 손을 이렇게 얹고 한참을 말없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정말 놀라운 풀어짐이 오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이 그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하던 주변 분들이 다 감사하다, 참 귀하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 잘 되라고 빨리 일어서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받아지더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면 갑자기 풀어져요. 그렇게 죄에서 못 벗어나던 사람이 죄가 갑자기 싫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역사가,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연연하던 죄가 도무지 싫어지는 역사가, 미움이 변해서 용서와 사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살아야 부부관계가 사라지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관계가 살아납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이 기쁨의 통로가 돼요. 가족들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이것이 계속 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일생 몇 번 반복되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만지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깊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고 놀이개감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뛸 듯이 기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목사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고 나와서 여러분의 육신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